실리콘도 하나 팔렸고 두 개 팔렸고 아 요 재미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계좌 변동성 나도 미쳤다. 어제 대비 억 올라왔어. 나 지금 5천 원, 만 원 하고 있는데 뒤에 억을 버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사무실을 이전하게 돼서 아마 조만간 또 소개시켜드리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은 바쁩니다. 장 시작하기 30분 전인데 이사고 뭐고 오랜만에 뵀잖아요. 한 주를 쉬었어요. 네. 같이 거래하는 거.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장이 미쳤습니다. 오늘 장세가 그나마 조금 다시 회복하려는 기미가 보여가지고 지금 거래 시작하고 이런 폭락장을 경험해본 적은 처음일 거 아니야? 저는 그 코스피가 10% 이렇게 빠질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진짜 드문 일이지. 코로나 때 이후로 한 4년 5개월만 경기 침체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에서는 우리 계획대로고 이제부터 내리면 이거 안정될 거야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처음 금리 인하 할 때 약간 하락이 나오고 그 하락 이후에 진짜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 시점이 좀 미리 온 느낌이잖아요. 좀 미리 지금 설레발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과도하다 싶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 과도했어. 그래서 좀 시장 상황에서의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럼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럼에도 실적이 강화되는 주식들 좀 경기를 덜 타는 주식들 네. 위주로 거래를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아마 오늘도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장기 평선도 많이 다 깨져서 이 평선들 기준으로 함께는 네. 오늘 상당히 좀 난해할 것 같고 아. 그럼 오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지. 아. 그럼 오늘의 시작 가격 네. 뭐 오늘의 저가 전일 종가 회복해줘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오늘 트레이딩으로 우리 대응하자는 거니까 네. 당일에 5분봉 5선 20선을 기준으로 최대한 호흡을 짧게 포지션 보유 시간을 짧게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거지.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니까 익숙하지 않을 거야. 경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 보시죠 그러면. 네. 매매 마시는데 하락장 속에서 이제 매매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잠깐 아침에 오면서 조금 마음이 혼란스러웠거든. 이런 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모토 리포트 보고 조금 마음을 다잡은 게 폭락이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이미 거래하고 있던 게 실적이 잘 나와주는 조선 화장품이었어요. 리포트 보면 이제 어제 석유나 뭐 전쟁 관련 주식들도 좀 써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손도 들이고 거기다 또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손이 더 느려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 큰 장에서 더 변동성 큰 종목을 저는 오늘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제 1목표고 아까 동강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을 이제 이동 평균선보다는 전일의 종가나 오늘의 시초가 다시 매도가 내려왔다가 오늘의 시초가를 회복을 해준다 오늘부터 저가 매수세가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조금 관찰해 보다가 노리는 게 경험을 쌓는 데 되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각오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나름의 모토죠. 재미없고 지지부진하게 이게 재미가 없어야 돼요. 굉장히 침착하고 지지부진해야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땀으로 치나 살아남나 한번 같이 구경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집중을 해야 되고 보던 것만 봐야 돼요. 제가 늘 보던 HD 한국 조선해양 놓고 이거랑 같이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두 개를 볼 거예요. 리포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실리콘2 장 상황은 변했지만 저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정도 오늘은 뭐 이제 시초가가 된다고 해서 빨리 따라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느린 손이 더 느려졌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7% 상승하고 있어요. 에? 아 바로 갭상이구나. 이런 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7% 8% 다 오르는데 대장님 통강님 어딨어요? 뭘 사야 돼? 뭐 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힘 센 거 뭐야? 여기서 제일 헬창 누구야? 들어주세요. 제가 들어가게요. 현대중업 맞는 것 같아요. 19만 9200원. 아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 첫 10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가 저점이니까 네. 오늘 변동성 좀 심해도 이런 거 지수 저점을 보고 그 다음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조금 공격적으로 잡는 거지. 아 해결 안 되는데 내 걸린 것 같은데. 아 내 거면 왜 내 자리면 또 안 오지. 사주세요 사줬다. 근데 내 거 샀다는 건 떨어진다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19만 9천원 제가 받기로 했던 가격대에서 하나 더 받을 거예요. 아 20만 지켜준다. 그러면 19만 9300원에서 하나 더 걸어놓자. 이건 안 되면 할 수 없고 한국조선해양도 가네? 10% 11%? 어제 팔았던 사람들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어제 손절 나간 사람들 진짜 많아. 네. 체결됐다. 19만 9300원도 체결되고 밑으로
오히려 좋아. 손절 언제 할 거야, 그래서. 어제의 시초가 19만 5천 원. 여기가 내 손절선. 이것만 생각하자. 19만 5천 원 전까지 온다? 그러면 장이 좋아. 지수가 저점을 찍었어. 그럼 공격적으로 받아. 19만 6,500 원에도 하나 걸어놓자. 안 되면 말자. 심장의 크기를 크게 생각해. 사자야, 나는. I'm Lion. 호랑이 심장으로 들어가. 그냥, 이건 버티는 거야, 그냥. 오늘 리포트는 뭐가 그거였어?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쟁 관련 아니면 흥구 석유 쪽 있었고 H2 현대중공업이랑 그 한국조선해양 여기가 이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거래가 일어나줬어서 이거 기준들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봤어요. 지금 제가 계획한 건 다 샀거든요. 은행에서 20만 원부터 19만 9천 원, 19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괜찮다. 네. 근데 19만 5천 원이 전일 시초가예요. 그래서 전일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뒀어요. 괜찮은 것 같아. 아! 5선을 안 보고 있었다. 근데 진짜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16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슨 코스닥처럼. 어제 삼성전자도 10%가 내렸잖아. 아, 말도 안 된다. 3분봉을 봐야겠다. 아 여기구나. 오늘은 변동성이 크니까 동깡님이 말씀해주셨던 대로 5분봉이 아니라 3분봉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3분봉 5선을 지지해주고 올라오거든요. 사람들이 이 보는 그 다치특기가 있다니까.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모니터에 뭐 켜져 있는지를 뭔가 심리적으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지해주는 거 보니까 바로 마음 편해지네. 바로 심장 크기 다시 커지네. 와, 좌심실 크기. 뭐 이제 올라가자. 아우, 다행이다. 분할매수 잘했네. 네. 분할매수가 포인트였는데. 실리콘 툭 하네. 아, 다 오늘 3분봉이구나. 잡았다, 요 놈들. 너희들 나 빼놓고 진짜 자꾸 왜 이렇게 숨어서 놀아. 혹시 아. 조선족, 오! 공포에 살아가 맞네요. 어제 딱 그 리포트에 빅스 지수 넣잖아. 변동성 지수가 40 이상일 때인가? 예전 어떤 지수가 40 이상일 때 매수했을 때 손해보는 경우가 거의 제로로 나가더라고. 와! 근데 어젠가 최근에 38까지 갔네요. 가까이 갔구나. 어, 몇 개월 사이 동안에 수익률을 보면은 그 사이에 손실본 경우가 역사적으로 거의 제로였어. 실리콘투도 3분봉 5선을 엄청 지켜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추세라는 게 진짜로 사람들이 이거 같은 걸 보고 있구나. 종목 선정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대응은 똑같이 3분봉 5선을 깨면서 봉이 마감하면은 뭐 절반 아니면 변동성이 크니까 30% 정도 덜어내고 3분봉 20선 혹은 3분봉 10선을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계좌는 양전을 한 상태고 수익률은 0.3, 0.5 하는데 오늘 팔 거 아니고 요거는 조금 계속 들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천천히 봐야겠다. 실리콘도 받아볼까? 4만 원에서 받아볼 만할 것 같은데 14개 가능하니까 4개만 받아볼까? 그럼 실리콘2는 언제 팔 거야? 봉 마감했을 때 깨면 바로 팔아야겠다. HD 현대중공업은 Well going. 굿. 저 괜찮은데요? 3분봉 5선 보고 실리콘2 들어갔어요. 4만 원에. 허이 참. 이러면은 다음 매도 가격은? 일봉상 5일선 그럼 41,800원. 거기다 여기 던져야지. 좀씩 라운드픽에 41,000원에 하나 49,000원에 하나 그런 식으로 걸어놔야겠다. 근데 또 뚫었을 때는 또 가요. 그러면 1,300원에 욕심내서 하나 이런 식으로 걸어. 현대 중공업은 계속 보고. 와, 계좌 변동성 나도 미쳤다. 이제 어제 대비 4억 올라왔어. 나 지금 5천원, 만원 하고 있는데 뒤에서 4억을 버네. 번개 아니라 어제 빠진 거 같아. 아, 그러네? 어. 와, 근데 지금 장 시작 20분 됐는데. 너무. 20분 만에. 장이 미쳤어. 실리콘2 하나 팔렸고, 두 개 팔렸고. 아, 요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다 똑같다니까. 결국 오늘 말고 내일 더 오를 거. 조선도 그렇고 실리콘투도 그렇고. 근데 또 실적 안 좋은 애들은 안 사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폭락하면은 아무거나 사도 되겠다 이러고 아무거나 사잖아. 근데 그게 제일 큰 실수야. 장이 좋든 안 좋든 실적 빠진 애들은 절대 안 올라져. 되게 큰 틀에서 보면 두 개인 것 같아요. 진짜 꿈 크게 꿀 거냐. 맞아 맞아. 그거 아니면 숫자 잘 나올 거냐. 맞아 맞아. 또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오늘 또 침착네. 실현 성능이 또 생겼네요. 폭락장 경험해보니까 코스피가 4% 오르고 막 이런 날을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 아 진짜 없어요. 지금 여기서 1,150원에 하나 저 팔게요. 제 거 부탁드립니다. 어, 나랑 사람들 욕심을 똑같이 부리네. 매물대가 어쩜 욕심 그득그득한 것까지 나랑 다들 똑같네. 내가 여기서 욕심을 하나 양보하면 다른 사람들도 양보할까? 우리 같이 양보하는 사회 만들어볼까요? 41,100원에 합의 볼까요? 어? 올라왔다. 41,150원. 양보 절대 못하지. 내 거 팔아줘. 안 돼. 양보할까? 아니야. 하지 마. 양보할까? 야, 놓쳤다. 양보하자. 41,100원. 제가 먼저 양보할게요. 먼저 손 내밀게요. 떨어지고 있어. 이거 심리학 박사님이시네요. 저 영웅무님 심리학 박사님이십니다. 현대중공업 계속 괜찮고 계속 봐도 되겠다.
실리콘투가 지금 3분봉 5선 가까이 왔는데 아 이거 역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매수 기회인데 근데 오늘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2조가 되는데 오늘 13%를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사는 거? 근데 내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좋을지도? 내일을 생각하고 살 거면 한 2시, 3시쯤에 종가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일단 아까 3분봉 5선을 기준대로 해가지고 4,000원 정도 지금 실현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정도를 오늘 그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촬영일이 오늘이었길 망정이지 촬영일이 어제였으면 촬영 시작해볼까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바이러스 걸린 거 같은데. 근데 확실히 제가 관심 종목 정리해놓은 게 실적 좋은 거 조선 대장 두 개, 화장품 대장 두 개, 그리고 서브로 지금 전쟁 이슈가 있으니까 현대 로템을 넣어놨는데 단발적인 테마는 오히려 장이 반등하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실적 진짜 좋게 그냥 시장에서 인정받았던 것들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단분기 실적 누가 좋을 거냐 이런 쪽들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지금 일봉상 저게 5일선이잖아요. 지금 5일선이 20만 4,700원이니까 저가 좀 덜까요? 그치. 네. 여기서는 20만 4,000원에 하나 넣어놔야겠다. 그치. 너무 절반은 그럼 어디까지 넣는 거? 나머지 절반은 30만원까지? 아! 그걸 갈 때까지 가야죠! 심장이 계속 커지는데 잘 팔았네요. 4,000원에 하나. 내 거 팔리겠는데? 좋아요. 그러면 오늘 13,000원 벌었는데요? 커피 한 잔 먹고 앞에 도시락집 가서 이거 딱 도시락 하나 툭 해가지고 오늘 점심 먹을 수 있겠다. 그래도 전체 거래 금액 대비 한 2% 정도 수익을 낸 것 같네요. 제님 오늘 매매는 어떠신가요? 엄지 첫 손가락 다쳐가지고 이 검지랑 중지로 거래를 해서 더 천천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제 너무 과도한 하락이 나왔고 그걸 돌려주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가 동강님이 알려주신 대로 거래하는 게 분봉상 그리고 일봉상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면 라운드픽이요. 뭐 20만원, 19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대를 저도 모르게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격대가 내려와 줄 때 거기서 물량을 받고 그다음 위로 올라와 줄 때 조금씩 분할로 익절하고 그동안 연습했던 게 오늘 조금 잘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전에 리포트를 보셨는데 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요. 공호투 리포트 덕분에 관심 종목을 조금 정리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사실 오늘 딱 오면서 전일에 무슨 일 있었나 네이버 뉴스로 공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양도 많고 정보가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읽어보다가 이거 오모투 리포트부터 봐야겠다 그래서 리포트 먼저 보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실 오모투 리포트가 시장에 없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히 출퇴근하면서 읽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절약해주는 그 용도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은이 오늘 예은님이 하락장 속에서 매매를 잘 쳤는데 네. 오셨을 때 어땠나요? 일단 폭락 장 이후 다음 날이었는데 굉장히 거래하기 까다로운 변동성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잘 찾은 것들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다. 다음 분기 그리고 하반기에서도 조금 유효해 보이는 주식들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굳이 정배열이 아니더라도 전일의 시초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갭상승을 했을 때 하락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매도 계획을 또 세우고 실제로 잘 이행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 현대중공업 주식 하나 빼고는 익절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트레이딩의 정석 포지션 보유 시간 최대한 줄이면서 이익은 취하는 좀 정석을 보여준 것 같다. 성공적인 거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덕분에. 변동성이 큰데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 보고 살갗은 될 뻔했는데 뒤에서 이제 속삭여 주셨잖아요. 변동성이 크네. 크게 가져. 여유롭게 가져. 야수의 심장으로 심장 커지고 좌심실 우심실을 제가 늘려드렸습니다. 오늘 뭔가 좀 그리고 되게 유효했던 게 평소에도 계속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변동성 클 때는 시가총액 커도 3분봉 봐. 5분봉 말고 3분봉으로 봐. 5분봉으로 볼 때 기준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장세가 안 좋았는데 그 안에서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았나. 네. 소액으로 이제 거래 연습해보기에 폭락장 때는 거래 연습을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정배열이 아닐 때 사고 팔면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기준점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는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만의 박스권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거나 설정해놔. 어떻게 보면 재현이랑 똑같은 거지. 그런 매매 계획들의 실행과 반복이 조금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거 예시 케이스였던 것 같다.
정 빠졌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실 거래 빈도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고,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한번 딱 하고 거래 마무리 하는 게 보통 이런 폭락증 때는 좀 유효하지.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면서 잘 한번 거래 해볼게요. 좋은 케이스 또 다음 주엔. 또 다음 주엔 다른 일이 생기니까. 맞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 기회는 또 제가 안 겪어봤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또 다른 또 경험이 되겠네. 그러네. 하나의 사이클들을 되게 빠르게 또 경험해볼 수 있겠네.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죠. 네. 하나, 둘, 셋. 안녕!